초경 CBD, 초경 PBD, 써매트 차이점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테크니컬팁의 이민선입니다. 금속 가공을 위한 인서트에는 다양한 형태와 원재료에 따른 제종 등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종별로 초경 CBD, 초경 PVD, 써매트로 분류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종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용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경 CBD입니다. 화학적 증착 방식으로 코팅되는 이 초경 CBD 제종은 초경무제 위에 TICN층과 알루미나 산화층의 코팅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BD 방막은 PVD 방막 대비 코팅의 경도가 높고 두꺼워서 내마모성이 좋고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주로 고속 연속 가공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경 CBD의 대표 선삭 제종으로는 강용의 NC322로 322호, 주철용의 NC6310, 6315,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용의 NC9125, 9125, 9135 등이 있고요. 밀링 제종은 NCM535, 545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초경 PVD입니다. 물리적 증착 방식으로 코팅되는 PVD 제종은 CBD 제종에 비해 방막 두께가 얇고 인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가공 시 충격량이 큰 밀링 가공에 적합하고요. 대표적인 초경 PVD 제종으로는 강용의 PC3700, 3500, 스테인리스 강용의 PC9540, 그리고 범용성이 뛰어난 PC5300, 5400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써매트 제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써매트 제종은 초경 대비 강과 친해력이 낮고 높은 경도를 가지고 있어서 우수한 면조도가 요구되는 정삭 가공에 적합합니다. 써매트 제종도 수명 향상을 위해 써매트에 PVD 코팅이 적용된 제품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어로이의 대표적인 써매트 제종으로는 CN1500, 2500과 써매트에 PVD 코팅이 적용된 CC1500, 2500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초경 CBD, PVD, 써매트 제종에 대한 차이점,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다양한 절삭 공구 제품들이 있는 만큼 그 차이에 대한 이해와 목적에 알맞은 제품 선정은 정말 중요하겠죠. 코어로이는 가공 환경에 딱 맞는 최적의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여러분께서 연락만 주시면 곧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